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중에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당시 마빈 골드버그라는 감독이 계셨는데 그는 매일 정오쯤 게시판에 그날의 훈련 일정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스테이플, 즉 철심이 천 개쯤이나 박혀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 붙은 종이에는 각 선수가 해야 할 훈련 계획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육상부 훈련은 오후 3시 반이 되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운동부터 아무도 빠질 수 없었고 이어서 순발력, 지구력, 스피드를 높여주는 훈련을 했고 마지막에는 보폭 훈련과 이어달리기, 즉 계주 훈련, 달리기 전략 등을 가다듬는 기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두세 시간짜리 훈련 계획을 짜는데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몇 달 전부터 각 선수에게 맞도록 구상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계주팀 선수들 사이에서 배턴 터치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백중지세의 경주에서 배턴 터치 구간에서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독은 배턴 터치를 할 때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계주를 하다가 배턴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서 배턴 터치 훈련을 하다 보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배턴 터치 훈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감독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독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계주팀의 일원으로 뛸 것입니다. 가정을 갖거나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중요한 서류나 임무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실수가 발생하고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 주고받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배턴 터치법을 잘 배우면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을 넘겨줄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든에게 10대 시절의 배턴 터치는 그저 막대기 하나 주고받는 일에 불과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감독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감독은 모든 훈련을 학생들의 장래와 연결해서 생각했지만 고든은 그렇게 멀리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든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매일 오후 스파이크 운동화를 들고 게시판 앞으로 가서 그날의 훈련 계획을 살폈습니다.
훈련의 내용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은 훈련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꾀를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감독님, 제가 오늘 400m를 10번이나 달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감독님, 지구력 강화 훈련 8km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잘못 쓰신 것은 아닌가 하고요. 감독님, 어제는 200계단 오르내리기를 1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5번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지만 감독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서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든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골드버그 감독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단지 육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때 맡은 일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지금도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핑계를 대고 싶을 때마다 감독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하다고 합니다. 고든,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훈련을 할 때 어떻게 경주에 대비해야 하는지 얘기를 내가 많이 하지 않았니? 체력이 전부다. 날마다 꾸준히 훈련할 때 체력이 단련된단다. 그와 똑같이 영혼의 훈련도 계속해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책을 쓸 때는 칠순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의 서재에는 여전히 나무로 만든 배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때 1600m 계주에서 우승할 때 그 팀원들이 들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 위에는 동료 선수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흐려진 그 이름들을 살필 때면 그때의 기억이 영상으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우였고 행복한 소수였습니다. 골드버그 감독은 그들을 한 팀으로 연합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주 경주에서 배턴 터치를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전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400m 계주나 1600m 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계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계주, 헌신과 섬김의 계주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이 땅에 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는데 이제는 그 복음과 헌신의 배턴을 너희가 받아서 달려줄래?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전으로 행복한 소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계주 배턴을 이어받았다고 여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배턴을 이어받았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코스 레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생명이 소중함을 결코 모르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턴을 받고서 자신의 경주를 마친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배턴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등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부어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었으면 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싸움은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면 되고 자신의 욕망대로 싸워서 쟁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은 상대를 이기게 해주는 싸움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은 분명히 있고 그 생명을 그의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기 위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싸움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적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보다 소유가 보잘것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부모가 자식보다 덜 배웠기 때문이겠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부모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힘이 없어지게 되고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고 자식이 훨씬 많이 배운 상태가 되면 그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져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싸우고 자식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기에 더해서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중에 선한 싸움을 포기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배턴을 바꿔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만큼 완주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까지 지키며 완주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전력 질주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한들 그 후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쳐야 하며 믿음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넘겨주시는 배턴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동일하게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1등은 항상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1등 앞에서는 2등과 3등도 상대적 평가에서 오는 패배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백, 수천 명이 1등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1등은 무의미한 동시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세상에서의 1등은 한 명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기에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 1등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적 평가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유효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계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계주, 섬김과 헌신의 계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훈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4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지막 훈련은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 동사는 동사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미의 형태를 보면 주어의 성,
즉 주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금방 알 수 있고 또 주어의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문장을 쓸 때 동사만 쓰고 주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주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어를 강조해야 할 때에는 주어가 대명사이어도 반드시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어인 내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49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내가 꼭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만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올림픽 육상 트랙 경기에서의 양대 산맥은 미국과 자메이카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양궁과 쇼트트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궁과 쇼트트랙의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국과 자메이카에서는 육상에서 특히 100m, 200m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이 그러합니다. 올해 7월에 제33회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립니다. 지난 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 연기되어 2021년에 2020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남자 1600m 계주에서는 미국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의 우승은 미국이나 자메이카가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목에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자메이카는 예선에서는 전체 1위를 했지만 결선에서는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대회에서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우승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이 예선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올림픽 400m 계주는 두 개조로 나뉘어서 열리는데 각조의 상위 세 팀의 결승으로 직행하고 결승에 오른 여섯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 가운데서 기록이 가장 좋은 두 팀이 남은 자리에 합류합니다. 당시 미국 팀에는 100m 은메달리스트도 있었고 기록상으로는 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속한 조에서 8팀 가운데 6위를 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2번 주자가 3번 주자에게 배턴을 넘길 때 호흡이 맞지 않아서 주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400m 계주 경기에서 배턴 터치를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선수들은 모두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수하지만 서로 다른 팀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배턴 터치 훈련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주 경기에서는 배턴 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계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계주, 섬김과 헌신의 계주에서 배턴 터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뛰어가라고 보채지도 않으셨고 왜 그 모양으로 배턴을 받느냐고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그 자녀를 인계하거나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 아이를 그 부모에게 인계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듯이 그렇게 자상하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장면을 51절에서 5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고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고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줄로 놓고 보면 그 한 중간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떠나심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성전에서, 즉 예배당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이 후에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기쁨의 출발지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만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와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강건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도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52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비로소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배하다는 세신자반에서도 배운 바와 같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무엇 무엇을 향하여를 뜻하는 접두어 프로스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의 동사 퀴네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종이 그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주인만 온전히 높이는 행동입니다. 즉 한 분만 목적 삼고 한 분에게만 예배 드리다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빚어낸 허상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다스릴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은 공신이 되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 고난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진심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점성가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한동안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의 왕궁으로 갔다가 소동만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밖으로 나왔더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을 다시 보고서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곳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버지 요셉에게 등남을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출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서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드린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스스로가 인생의 중심이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중심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들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께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누가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 전한 때는 2014년 8월 24일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첫 설교에서 누가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과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여러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도행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봄으로써 이전부터 알았던 예수님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인공이신 누가복음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목적 삼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주님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록은 우리 각자의 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다 달려간 후에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배턴을 전달해주는 믿음의 완주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의 하나로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를 토파가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 받으심과 부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사역의 배턴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질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지극히 세속적이었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들이 있는 공간의 문을 모두 잠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약속처럼 오순절에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진 후에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 그들의 삶의 기록은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각자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쳐 준 말씀을 통해서 누린 은총을 필설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한 후에 믿음으로 배턴 터치를 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